여러 가지 과학적인 또 기술적인 연구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설될 핵융합 발전소의 가장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제 핵융합은 이제 초고온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이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타에서는 이 초고온 상태 1억도 이상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운전 기술을 확보하는데 이제 그 주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케이스타 플라즈마 운전 실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플라즈마 운전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보통은 10^-8승 밀리토르 정도의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그 상태를 달성해 있는 상황이고, 또 초동 자석도 냉각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하 265도 정도로 자석을 냉각해서 실험 준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플라즈마를 이제 1억도로 이제 가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가열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가열 장치를 지금 성능을 지금 점검하고 추가 향상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한 1억도를 한 30초 정도 큰 문제 없이 유지를 했고요. 그 시간을 이제 늘려가고 그 관련된 기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고온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기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제어 기술을 향상을 통해서 작년에 30초 유지했던 것을 최소 한 50초까지 저희가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터가 2025년에 운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케이스타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3차원 자기장을 이용한 플라즈마 경계 영역의 불안전성을 억제하는 실험 연구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실시간 제어 피드백 효과를 이용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 제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이터에서 중요한 문제는 플라즈마 붕괴 완화 연구인데, 이제 케이스타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구를 할 셰터드 펠렛 인젝터라고 하는 좋은 실험 장치가 있고, 그 장치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이터 내벽에 큰 문제가 없이 플라즈마 붕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진단계를 추가해서 실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생각입니다. 핵융합 플라즈마에서 고성능 모드라고 하는 성능이 향상된 모드에 가면은 그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불안정성을 엣지 로컬라이즈 모드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어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계학습을 이용한 엘름 제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요. 그 기계학습에 의한 엘름 제어는 이전에 연구했던 제어하는 시간보다 좀 더 긴 시간을 제어할 수 있었고요. 원래는 한수원 과제인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PPPL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댑티브 엘름 제어를 활용해서 좀 더 장시간 안정적인 언저리 영역 불안정성 제어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핵융합 플라즈마에 있어서 좀 더 고성능의 플라즈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제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네, MBI는 중성 입자빔 가열 장치이고요. 고 에너지를 가진 중성 입자빔을 만들어서 케이스타 플라즈마에 주사를 해서 온도와 밀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1억도 달성을 위해서 플라즈마를 고온도로 만드는데 중요한 가열 장치로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2021년도 케이스타 캠페인에서는 신규 구축된 MBI2 시스템의 세 개의 이온원이 동시에 가동되는 첫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I2에서 가동되는 총 6MW의 파워를 케이스타에 입사되는 첫 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장치가 중성 입자빔 MBI2의 전원 장치입니다. 이 MBI2는
고전압을 사용하고 매우 큰 파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는 그 문제들의 실마리를 발견해서 좀 보안 작업을 마치고 재설치까지 한 다음에 지금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붕괴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륨과 네온으로 이루어진 탄환을 플라즈마 내에 쏨으로써 붕괴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디테륨과 네온으로 인한 탄환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낮은 온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장치에서 나는 소리는 그 낮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생기는 소리입니다. 작년 실험에서는 한 가지 탄환을 이용해서 붕괴 완화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서는 전자의 속주로 인한 충격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가지 종류의 탄환을 순차적으로 쏨으로써 전자에 의한 속주를 막으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전류구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구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효율적인 장치가 실리콘이라는 장치고 굉장히 높은 효율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현재 케이스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장치 이름이 헬리콘파 전류구동 장치입니다. 사실 올해가 헬리콘 장치에 있어서든 가장 중요한 연도가 됩니다. 작년에 실험했던 결과가 올해 케이스타에서 재현될 수 있다면 장치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케이스타에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그런 응원들이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항상 이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발전 단계에 있을 플라즈마 붕괴 전에 플라즈마를 안전하게 끄는 방법에 대한 소식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케이스타 성과 달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AI 기술을 도입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장시간 불안정성 제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스타가 한 14년 정도 운전을 했고 그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올해 우리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케이스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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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